오늘은 삼척을 가봤습니다. 삼척 그 세천년도로라고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데, 그 드라이브 코스 세천년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촬영을 해봤습니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세천년도로 가다 보면 소망의 탑이라고 있어요. 소망의 탑이라고 있는데, 뭐 종이 있는데 종을 치면은 뭐 소망이 이루어진다나 뭐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종이 큰 학교, 옛날에 그 시골에 학교 종큰그 종이 있어요. 그 종을 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. 여기는 이제 촛대바위, 이게 이제 동해하고 삼척 경계 지점인데, 관광지인데, 저 앞에 전면에 보이는 그 바위가 촛대바위라고, 이거 뭐 강원도 지역에서는 관광지로 좀 유명한 지역이죠. 촛대바위라고. 그 촛대바위 바다 전경이, 저기가 촛대바위 있는 데는 동해고, 이쪽에 제가 지금 촬영하는 데는 이제 삼척입니다. 그래서 이 경계 지점입니다. 요거는 이제 한 보름 전에 그 탈북자 4명이 배 타고 들어와서 삼척으로 들어왔잖아요. 즉 항으로 항으로 들어왔는데,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온, 이게 들어와서 배 타고 들어와서 정박한 이게 항입니다. 이게 삼척항. 요 옆에 왼쪽에 지금 보이는데, 여기에 이제 배를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정박을 했다는 거예요. 배를 뗐다는 거지. 그게 우리 이제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지.